다음 문자는 김주현 씨. 저번 주에 D&E 콘서트 갔다 왔어요. 어디서 라면 냄새가 나길래 이건 뭐지 했는데 무대 위에서 라면과 삼겹살을 먹더라고요. 어허. 많은 퍼포먼스 중에서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냄새 대박이에요. 와, 천재현 출가가 맞구나. 네. 어떻게 라면과 삼겹살을 먹었어요? 이게 퍼포먼스였어요? 네, 퍼포먼스였어요. 뭐 연출...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이런 연출을 하게 된 거죠? 그 저희가 이제 여름 노래들을 좀 모아서 무대를 이제 그 바캉스 컨셉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자 해서 무대를 이제 뭐 이렇게 뭐 썬베드도 갖다 놓고 어린이용 풀장도 막 갖다 놓고 캠핑용 뭐 모닥불도 심지어 불 나오는 모닥불로, 모닥불로.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약간 리얼하게 보이려면 우리가 실제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댄서들이 뒤에서 라면을 끓여. 노래 시작할 때 끓이기 시작을 해서 끝나면 다 먹었어? 먹고 삼겹살까지 구워 먹고 인덕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미치는데 무슨 냄새 나면 좀 곤욕 아닙니까? 아, 저희도 팬분들이? 근데 그 냄새를 생각 못하고 이거를 연출을 했는데 노래하는 중에 너무 이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실패한 연출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먹었어요. 노래하다 중간중간에 파트 아닐 때. 그러니까 이거 재밌다 그렇게 또 생각했는데 이런 기획도 다 은혁씨께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한번 생각했었던 게 그 신동 씨가, 저는 원래 라면만 생각했었는데 신동 씨가 삼겹살을 하라고. 신동 씨가 본인이 공연 첫날에 올 테니까 고기를 올려달라. 그럼 자기가 올라와서 먹겠다. 먹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스케줄이 안 돼서 신동 씨가 못 와서 못 왔구나. 저희끼리 먹었습니다. 이런 천재 연출 진짜 기발한데 우리 하동균 씨. 네. 공연 하실 때 우리 은혁 씨한테 연출을 맡겨보는 건 어때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공연장에 취사가 가능한지가 지금 궁금한데. 아, 원래는 안 되죠 사실은. 저희가 다 이제 알아보고 그렇겠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반대로 은혁 씨가 생각하셨을 때 하동균 씨 공연의 연출을 맡았어요. 네. 좀 어떤 느낌으로 좀... 갈까요? 그럼 저는 일단 좀 댄스곡 위주로. 아, 왜냐면 콘서트에서는 저 천재. 왜냐면 콘서트에서는 그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팬분들이 원하시거든요. 예. 그럼 저는 제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리믹스를 하시면 됩니다. 아예 무대 위에 기타가 자물쇠로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잡질 못하게, 연주 불가능하게. 그건 좀 더 섹시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죠. 아니, 개인적으로 저기 우리 하동균 씨가 본인 공연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많이 피곤하신 분이기 때문에 3557님이 아주 동균님 그러면 콘서트에서 자는 퍼포먼스는 어때요? 저는 침대가 있고 누워서 부르고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